안녕하세요. 러브강사 장선입니다. 네, 완연한 봄이 돼서 이제는 날씨가 엄청 화창하고 좋은데요. 오늘 요가는 이런 축공증이 있을 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나른함을 이겨내는 그런 요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요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른발, 왼발, 서해부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으시고, 편안한 숨 쉬시면서 허리는 곧게 세웁니다.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듯이 쭉 끌어올리고, 양손바닥 편안하게 무릎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대로 호흡하도록 할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배불러. 그대로 내쉴게요. 후, 배 안에 있는 공기를 전부 뱉어냅니다. 그대로 호흡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후, 크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호흡 갈게요. 천천히 오른발 들어 반대쪽 귀에 대고 지그시 눌러줄게요. 반대쪽 귀, 왼쪽 어깨와 귀가 천천히 멀어지는 거 느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사선으로 연결해서 정수리 부분 꾹 눌러내릴게요. 숨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바로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쪽 귀 지그시 눌러서 쭉 내려둘게요.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사선 연결해서 정수리 꾹. 양손 목 뒤에 깍지 껴서 그대로 허리 길게 펴고 시선 천장.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실게요.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내쉬던 뱉고 천천히 팔 펴시고 어깨 한번 으쓱 한번 더 으쓱 후. 자, 오른쪽부터 고개를 크게 원을 돌려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정수리 끝을 큰 원을 그리면서 돌려볼게요. 한번 더 정수리 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큰 원을 그려서 서클 돌려볼게요. 그만 반대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어깨를 모아서 자, 팔꿈치가 만나도록 할게요. 앞에서 만납니다. 그대로 머리를 돌려서 크게 원구르며 바깥쪽으로 서클. 다시 한번 만나서 원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두번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 마지막 만나서 뒤로. 자, 반대쪽으로 갈게요. 만나서 이번엔 아래쪽으로 돕니다. 다시 만났어요. 완전히 만나지 않으시더라도 최대한 만날 수 있는 데까지 끌어당겨 볼게요. 자, 마지막 손가락.
오른쪽 왼쪽 어깨를 하나씩 올려 번갈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번에는 팔로 타는 달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리기 1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천천히 발끝 안 내쉬고 다시 한번 어깨 한번 으쓱할게요. 으쓱 한번 더 으쓱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림프관, 우리 몸의 쓰레기통 림프관을 마사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 높이 들어볼게요. 반대손 주먹 쪄서 우리 림프선 자극하면서 마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두드리세요. 조금 더 위쪽, 아래쪽. 조금 통증이 느껴지실 정도로 마사지를 해서 림프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시죠? 그만 천천히 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팔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손 주먹 꼭 쥐시고 그대로 마사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도 같이 마사지 하시면서 시원하게 냉동한 장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만 팔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어깨 한번 으쓱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자 오른쪽 손 앞으로 내밀어서 손끝을 목 쪽으로 지그시 둘러당겨줄게요. 천천히 손 들어서 이번엔 손끝을 얼굴 쪽으로 쭉 밀어당겨보겠습니다. 다시 손목 접어서 몸쪽으로 그대로 눌러 지그시 자극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만 다시 얼굴 쪽으로 그만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손 앞으로 내밀어서 그대로 손끝을 몸쪽으로 지그시 눌러서 손목을 마사지 해주듯이 쭉 밀어내 볼게요. 그만 손목을 그대로 들어서 몸쪽으로 손끝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반대쪽 쪽으로 마지막 가볼게요. 몸통 쪽으로 손목을 접어서 지그시 눌러 마지막 손등 그대로 몸쪽 그 얼굴 쪽으로 쭉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손가락 특별하게 손가락 요가를 준비를 했는데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은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그 관절염에서 말초신경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손끝을 자극해서 하는 손 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먹을 꽉 잡을게요.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손 꽉 쥐어보고 펴보도록 할게요. 잘하셨어요. 자, 왼 오른쪽 손 엄지를 그대로 손을 감싸 쥐어서 바깥쪽으로 쭉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그만. 이번엔 검지 한번 잡아볼게요. 바깥쪽으로 쭉. 그만. 이번엔 중지 감싸주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잡아당겨볼게요. 그만. 약지 쭉 잡아당겨서 내 손가락이 길어지듯이 자극해줄게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짚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만. 반대쪽 손도 해볼게요. 왼쪽 손 말아지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당겨볼게요. 그만. 검지. 어깨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네, 지그시 눌러서 바깥쪽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중지 위로 쭉 끌어잡아 당겨 올려볼게요. 그만. 약지. 그만. 약지. 새끼손가락. 그만.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주먹 한번 쥐었다가 활짝 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손, 엄지손을 안쪽으로 접어서 꾹 눌러볼게요. 그만. 쭉 펼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볼게요. 그만. 검지 앞쪽으로 접어서 지그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바깥쪽으로 열어서 그대로 밖으로 휘어서 쭉 밀어낼게요. 그만. 중지 앞쪽으로 당겨서 그대로 눌러낼게요. 그만. 바깥쪽으로. 그만. 자, 여기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눌러낼게요. 쭉. 그만. 바깥쪽으로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새끼손가락 앞쪽으로 주구시 눌러서 꾹 눌러낼게요. 반대쪽 쭉 펴서 바깥쪽으로.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왼손 가도록 할게요. 왼손 엄지 안쪽으로 접어서 눌러내릴게요. 꾹. 다시 펴서 바깥쪽으로. 자, 검지손가락 앞쪽으로 쭉 눌러낼게요. 다시 열어서 뒤로. 가운데 손가락. 손은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손을 풀어주거나 운동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초신경인 손을 잘 풀어주는 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중지 열어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낼게요. 좋습니다. 자, 그 네 번째 손가락. 바깥쪽으로 밀어낼게요. 마지막 손가락 꾹 눌러내고 바깥쪽으로 꾹. 잘하셨습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모아서 한번 손끝끼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주먹 쥐었다가 부채처럼 쫙 펴보고 다시 주먹 접었다 부채처럼 쫙 펴보고. 네, 잘하셨습니다. 손 한번 툴툴툴툴 털어낼게요.
자, 오늘은 손가락 끝을 풀어보는 관절과 나른함을 이겨내기 위한 목 스트레치 그리고 그렇게 일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이 좀 달아나시나요? 네, 시간 나실 때마다 손 잼잼도 해보고 박수도 쳐보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손가락 관절 꺾는 그런 요가들을 하시면 말초 신경이 더 원활하게 순환이 돼서 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거니까 자, 생각나실 때 네, 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마스테.